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의 펌피츠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약속한 대로 휴이온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휴이온 캔버스 프로 16 프리미엄 제품의 시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휴이온 캔버스 프로 16 프리미엄은 외부 디자인이 수려할 뿐 아니라 작업하기 적당한 사이즈에 색감 표현이 무척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한 차례 리뷰를 통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건 꼭 사야 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뻤답니다. 시연에 사용한 툴은 클립 스튜디오고요. 간단한 소녀 캐릭터를 그려보았습니다. 펜과 액정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요. 몇몇 액정 타블렛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요. 반응 속도나 필압도 무척 우수해서 쓱쓱 잘 그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반응 속도나 필기감이 무척 좋아서 선화 작업도 재밌었지만요. 역시 채색이 무척 기대되더라고요. 휴이온 캔버스 프로 16 프리미엄은 타사, 자사 다른 액정 타블렛에 비해서 색감 구현력이 뛰어나요. 그래서인지 컬러링 작업이 무척 즐거웠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타블렛의 색감이 영상을 통해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액정 타블렛의 색감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역시 액정 타블렛을 사용할 때는 보조 모니터가 하나 더 있으면 좋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사실 그림이라는 것이 어느 화면에서 보아도 예뻐 보여야 하니까요. 저는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한 작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타블렛의 왼쪽에 있는 익스프레스 키나 터치바 등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요. 화면의 확대나 축소, 브러쉬 크기 조절, 스크롤 이동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타블렛을 접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왕캐 선생님의 빛나는 시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